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1년 만에 엽기 떡볶이와 허니콤보 먹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요즘도 엽떡의 허니콤보 조합 자주 드시나요? 저는 정말 오랜만에 먹는 조합인데요. 그동안 허니콤보 대용으로 엽떡의 엽봉 조합도 꽤 맛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. 오늘 허니콤보를 다시 먹어보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짜잔! 허니콤보입니다. 이 허니콤보 하면 갈색 종이 상자에 담겨오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그림이 들어간 하얀색으로 바뀌었네요. 1991이라고 써져있는 스티커를 떼고 열어보니까 와우! 저는 가격이 인상된 이후에는 아예 안 먹었었는데 이렇게 밝은 갈색의 비주얼과 달콤 고소한 냄새가 솔솔 나니까 저도 모르게 침샘이 쫙 분비가 되네요. 과연 오랜만에 먹는 허니콤보는 어떤 맛일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엽떡입니다. 매울 때 입안을 진정시켜줄 계란찜도 함께 주문을 해봤어요. 이번에 주문한 엽떡은 중국 당면, 유부, 그리고 콘치즈를 추가했어요. 콘치즈는 지난 로제마라 엽떡 때 함께 출시가 되었었는데 그때 어떤 맛인지 궁금하다는 요청들이 많았었잖아요. 오늘 먹어보면서 어떤지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게요. 그런데 콘치즈가 구석에 좀 적게 들어있는 느낌이네요. 네, 먹어보면 알겠죠? 이렇게 준비한 오늘의 음식, 여러분들은 요즘도 엽떡의 허니콤보 조합 자주 드시는지 궁금하네요. 혹시 자주 드신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. 저는 얼른 먹어보겠습니다. 허니콤보 먼저. 맛은 있네. 미쳤다. 이 맛을 잊고 있었구나. 와. 와, 맵다. 엽봉이랑 허니콤보랑 뭐가 더 낫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확실히 허니콤보가 낫긴 낫습니다. 근데 먹어보니까 이 허니콤보가 뭘 찍어먹기 되게 편하네요. 왜냐면은 이렇게 뼈를 보잖아요? 여기 윗부분이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. 그래가지고 국물에 찍고 앙 하면은 깔끔하게 싹 빠져요. 그게 되게 큰 장점이네. 엽봉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봉이라서 그 봉 끝부분에 있는 연골들이랑 좀 힘겨루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서 엄청 깔끔하네. 와, 진짜 맵다. 그래서 엽떡 드실 때 집가락으로 드시면 최소한 3개 정도는 이렇게 집어주셔야 됩니다. 왜냐면은 이 안에 파여져 있는 그 홈이 집가락은 굉장히 넓거든요. 근데 그 넓은 게 이 엽떡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딱 해놨던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최대 엽떡 4개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딱 집히도록 여기 홈을 이렇게 아주 깊게 잘 파놨습니다.
그래서 저는 4개,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3개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. 이건 지난 마라탕 먹을 때 진짜 맛있게 먹었던 유부가 있길래 함께 추가를 시켜봤거든요. 다시 먹어볼게요. 너무 매워. 야, 얘는 그 한 모금 꿀꺽 나오는 게, 야, 진짜 맵네요. 엽떡의 유부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참, 그리고 이번에 허니콤보 주문하면서 찾아보니까 작년에 교촌이 3,000원에 인상하면서 온라인에서 다들 아, 이제 교촌 안 먹는다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교촌 매출이 한 500억 정도가 줄었거든요? 근데 세상에나, 영업이익은 170억이 늘었더라고요. 야, 3,000원 인상의 힘이 진짜 어마어마하구나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니, 이번에 BHC는 그 3,000원 올려놓고서는 닭은 국산에서 브라질로 바꿔가지고 그 육 바가지로 먹고 있던데, 거기 기도 어마어마하겠다, 그죠? 근데 콘치즈는 토핑으로 추가하긴 했는데 존재감이 거의 없는데요? 뭐지 이건? 콘치즈다. 굳이인 것 같습니다. 아, 나쁘진 않은데 굳이? 약간 진짜 그런 느낌입니다. 네. 잘 먹었습니다. 아, 오늘 진짜 오랜만에 엽떡의 허니콤보 조합을 먹어봤는데요. 아, 맛있긴 맛있네요. 근데 허니콤보 배달비 이렇게 하고 또 엽떡에 중당 추가하고 뭐 유부 하나 추가하고 계란찜 배달비 이렇게 해서 합치면 이제 총 5만 원이 들었거든요. 이제는 진짜 먹기 힘든 그런 조합이 된 것 같습니다. 옛날에는 3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, 그죠? 요즘 진짜 물가가 정말 많이 오른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자주 먹지는 못하겠지만, 아, 그래도 저처럼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또 먹어볼 만한 그런 맛이긴 해서 혹시나 먹게 된다면 친구들 여러 명 모아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